준이가 엄마 먹어야 수박 먹어. 유진아. 어? 아빠 얘기하잖아. 엄마 먹어야 수박 먹어. 야, 너 아빠 부른다. 아빠 봐야지. 야! 왜 그래? 아빠 얘기하잖아. 엄마 먹어야 수박 먹어. 어, 근데 삼형제 되게 조용하다. 그러니까. 아이고, 손가락이. 아우, 저 손도 남아나지 않을 텐데. 어? 어머. 둘째도 간다고? 아이고. 둘째는 좀 컸는데? 설마. 어? 첫째는? 수고 신은 건데? 신은 거네. 어머. 어머. 어머, 첫째까지? 아, 다 입에 손이 가네요. 아이고. 손톱을 뜯고. 어머. 저 약간 습관처럼. 조윤아! 응. 야! 조윤아! 응. 야! 손 빼! 아이고. 야! 손 빼! 아닌 척. 김민준! 손 빼, 손! 아유, 어떡해. 그래, 저게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야. 얘기했다. 야! 야! 어머, 이게 갔어. 딸이 깜짝 놀랐어. 어머, 어머. 씨, 애기 놀랐어. 일로 와. 야, 아이고, 어머, 야, 어머. 야, 야, 야. 어머, 니가 제일 문제야, 니가. 이거 봐. 이거 봐, 너, 무진이. 어머. 이거 보라고, 니가 니 눈으로. 도현나, 이거 봐, 손. 부르트고.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무도 모르고 있지. 이리 와. 너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하면 그냥 말릴 거야? 어? 아니, 이럴 일이 아닌데. 그렇지. 얘도 억울하지. 아빠가 또 무서운 면이 있으시구나. 가까이 와, 앉아. 그렇지, 아빠 얘기하는 새끼. 너 왜 걔가 요즘 아빠 얘기하는 새끼 말 듣고 하냐고. 얘도 첫째도 억울하겠다. 아, 너 빨리 가서 얘기해, 빨리 가. 달랑달랑달랑. 달랑달랑. 돌볼 때 안아주고 해도 애기가 울으면 안 될 테니까 힘들어. 뭐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힘들지만 도와주고 싶어. 엄마가 난 힘든 게 싫어. 엄마가 난 힘든 게 싫어. 엄마, 아빠한테 서운한 건 없어? 안 최선을 다하는데 엄마 아빠는 몰라도. 야, 그게 보는 거냐? 그건 안고 있는 거지? 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아이고. 혹시 엄마, 아빠랑 하고 싶은 거 있어? 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놀러 가고 싶어. 가족끼리 놀러 간 적 있어? 없어. 여행도 한 번 시원하게 못 갔어. 너무 해보고 싶다. 아, 아버님.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명 데리고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아유, 세상에.
그냥 내가 좋아서 낳은 내 새끼인데 그러니까 너무 애들한테 의지했나? 근데 그게 애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 할 거라는 걸 솔직히 아예 생각을 못했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조차고 애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제일 미안한 것 같아. 좀 충격적이었어요. 다 알죠. 애기도 다 알죠. 애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몰라. 제가 애들한테 너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생각을 많이 고쳐놓고 네.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는 것 같네. 민준이 어떤 말이 제일 속상해서 아빠한테 듣고? 나가라고. 아침에 나가라고 말 안 들으면은? 응. 아빠가 그래서 욕할 때는 너 기분이 어땠어? 화나. 화나? 응. 슬퍼. 화나고 슬퍼? 응. 아빠가 미안해 사과할게. 그러니까 앞으로 욕도 안 하고 소리도 안 지르고 나쁜 말도 안 쓰고 니들 속상한 말 안 쓰려고. 울어? 왜 울어? 아빠가 맨날 보면서 이제 앞으로 그런 말 안 쓸게 알았지? 응. 어, 약속할게. 엄마는 무지 민준이 밥만 주면 배가 안 고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도 고픈 것 같아서 그 마음까지 꼭꼭 챙겨줄게. 알았지? 응. 우리 집 금지어. 욕 안 하기. 야. 너. 너. 나쁜 말 안 쓰고 서로 속상하게 하는 일 없게 하지. 알았지? 민준아 이제 TV 그만 봐. 이거 5분 남았는데 5분만 보고 공부할게요. 알겠어. 그럼 엄마가 민준이 5분만 더 보게 기다려줄게. 네. 그러면 민준이 기분 안 나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애들 학교 다 보내고 있다 전화해. 이런 식으로? 일주일치 같이 사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갔다 올까 애들 데리고? 응. 저녁 먹자. 빨리 와. 빨리 와 둘 다. 아, 축구공을 맞으면은 그 아프고 무서워? 응. 그래서 싫은 거야?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래서 그런 거야? 아빠 오늘 행복의 시간을 들렀어. 어? 행복의 시간. 뭐라고? 행복의 시간을. 민준아 근데 왜 밥을 손으로 먹어? 쓰져 있잖아. 수저로 먹어 알겠지? 무진이도 알았어? 응. 무진아 왜 써? 김 진짜 좋은 거. 김 이렇게 쪼개 먹어. 김 이렇게 찌들었지 말라고. 응. 어? 응. 어? 응. 밥 주변에도 소금 다 떨어지고 또 손에도 기름 묻고. 씻으면 되지 않아? 씻으면 되는데도 손 옷에다 닦을 거잖아, 그지? 수박은 저 가겠나? 그러니까 김누나 아빠한테 윤이 밥만 먹어야 수박 먹어. 무진아 어? 아빠 얘기하잖아. 밥만 먹어야 수박 먹어. 야, 너 아빠 부른다. 아빠 봐야지. 야! 왜 그래? 아빠 얘기하잖아. 밥만 먹어야 수박 먹어. 김은 아빠 작게 한 입에 들어가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손으로 기름 묻히고. 아빠 잘라주세요. 아빠 잘라주세요. 어머, 안 작게 잘라줘? 응. 한 입에 들어가게? 응. 알겠어. 어, 김 하나만 잘라주세요. 우와. 먹어봐. 알겠어. 잠깐만. 민준아, 민준아, 응? 이리 와봐. 지금 TV 보면서 민준이가 또 입에다 손 넣었지? 그러면 엄마는 속상하잖아. 야, 손 빼. 하나, 둘, 셋, 짠! 산 거야? 엄마가 무진이와 민준이를 위해서 준비했지. 맞아. 난 이게 좋아. 넌 그게 제일 좋아? 이거랑 만두 말랑. 자. 만두 말랑.
손에 뭔가가 있으면 민준이가 입에다 손을 안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두 손 하니까 손은 빨리 떠오르잖아. 아, 그래? 오, 좋은 생각이네. 손이 심심할 때마다 여기 상자 열어서 여기 갖고 놀아, 알았지? 맞아. 아니 언제 찾았지? 나도 찾아. 와 대박. 오빠들 진짜 손 안 빠는 거지? 몇 년 만이냐? 아우. 진짜 오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얘 잘 때도 보여야 될 것 같아. 우리 오늘 파티 해야겠는데? 잘했어. 애들 넷이 각자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동안 그 속마음 숨기고 사느라고 참 힘들었겠구나. 아이들의 얘기를 한 번 더 먼저 들어보려고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애들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더 나은 엄마가 될 수 있게 항상 웃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노력할게. 지켜봐줘.